여러분들께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하시려면은 항상 그 지역의 대표적인 아파트의 시세하고도 이제 견주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의 주택 시세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1차적인 가격이 평가가 되기 때문이죠. 아파트를 보시더라도 강남역을 중심으로 한 특히 이제 강남대로에 인접해 있는 대표적인 아파트 중에서 서초 그랑자이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재건축 아파트죠. 무지개 아파트를 재건축한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 25평형,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입니다. 꽤 소형이죠. 이 60제곱미터의 실거래가가 벌써 20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용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3.3제곱미터당 1억 1천만 원을 벌써 넘겨버린 것이죠. 강남역 일대 강남대로 인근의 아파트 시세도 벌써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고, 특히 아파트와 오피스텔, 고급 오피스텔과 정확한 비교를 하시기 위해서는 건축법상의 그 구조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아파트는 보통 건폐율 20% 내외, 그리고 용적률 300% 내외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넓은 조경시설이라든지 3, 4인 이상의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루카831처럼 건폐율 60% 정도, 그리고 용적률은 거의 1000%에 가까울 정도로 고밀도로 지어지고 있는 이 고층의 고급화된 오피스텔들은 타겟이 약간 다르죠. 1, 2인 가구들의 여가생활이라든지 그리고 업무와 주거를 동시에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또 요즘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영리치들의 프라이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급화된 주거 서비스가 반드시 따라오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루카831은 인근의 그 신축 아파트들과 충분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러한 비교에 있어서 강남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대비 루카831 고급 오피스텔로서 이러한 장점이 있고 충분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 라고 시청자분들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 특징들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전용 면적 15, 16, 17, 21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2인 가구 대상의 고급 오피스텔로서 전용 면적 10평 정도는 너무 작아서 그 상품성이 좀 떨어지고요. 네. 전용 면적 30평 이상은 가족 단위로 이제 아파트를 선택을 아마 하시겠죠. 루카831은 고소득 1, 2인 가구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전용 면적 타입에 집중을 했고요. 그분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고급화된 시설에 더해지는 것이 시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2인 가구에 특히 고소득 1, 2인 가구에 최적화된 공급 평형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 있어서 차후에 충분한 상품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사전 예약을 통해서 우리 임천재 실장님께 요청을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만큼 영상이 진행되다 보면 전화번호를 깜빡하신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 대표 전화번호 1811-2331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811-2331번이고요. 그리고 임천지 실장님께 꼭 상담을 요청을 하셔야만 여기 앉아 계시는 실장님의 모습 그대로 편안하고 또 신뢰감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옆에서 천천히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이 실장님께 사전 예약을 통해서 상담을 요청을 해 오시고 또 실제 예약된 순서대로 상담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장님께 상담을 받고 가신 분들 어떠한 분들이 다녀가셨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살짝 좀 귀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문의를 하시지만요, 특히 50, 60대 이상의 분들은 투자와 자녀 증여 목적으로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요. 30대에서 40대 분들은 투자와 세컨하우스 비중이 높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뭐 분양 물량도 적고 청약 당첨 확률도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고급 오피스텔을 찾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도 이제 정확하게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강남의 청약시장 동향을 보시면
분양가가 9억을 넘겨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 혹은 시세가 15억을 넘겨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이런 규제사항하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청약 경쟁률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 로얄 신반포 같은 경우에도 최저 분양가가 11억 4천만 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128대 1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강남의 좋은 지역에 좋은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고액의 현금 부자들은 아직도 많이 이 대기 수요가 넘쳐나고 있지만, 근데 아파트 청약이라는 게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당첨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애타는 수요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파트 시장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고급 오피스텔 시장으로 선회하는 수요들이 많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럼 실제로 찾아오셔서 상담을 그 요청하셨던 분들이 실장님께 귓속말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좀 조곤조곤 듣고 가셨는지 살짝, 많이는 말고요, 살짝만 좀 흘려주시죠. 네. 의외로 입지나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질문은 없으시고요. 강남역 3분 거리,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고급 오피스텔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안심하시는 것 같고요. 아파트 시장 대체 상품으로 생각하시는 만큼 청약제도에 관련해서 오피스텔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강남에 사실 상당히 많은 오피스텔 현장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형부터 시작해서 뭐 대형까지 다양한 현장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 오피스텔 현장을 찾아오셨다가 실망하시게 되는 경우가, 일단 건설사를 어디서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건설사가 공사를 한다, 이거에 실망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고, 또 여기서 5분 거리라고 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뭐 실제 가봤더니 뛰어서 5분이라든지 자가용으로 5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강남역에서 실제 천천히 걸어서 3분,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시공을 역대 최대 시공 단가를 책정해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한 신뢰감을 여러분들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약제도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도시아경제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늘 물어보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피스텔은 청약 가점이라든지 청약 통장 여부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청약 점수가 낮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루카831에 일단 지원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에 당첨돼서 소유를 하고 계시더라도 차후에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만큼은 무주택 1순위 자격을 계속 유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루카831을 소유해서 투자 목적으로 뭐 임대를 놓으시든 아니면 내가 실거주를 하고 가시든 계속 소유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파트 청약도 계속 도전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특히 이 강남역 인근의 이런 주요 상업지의 고급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고액 자산가들의 이 증여의 주요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루카832도 분명히 이제 그런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매가가 동일하다라고 하더라도 기준 시가를 놓고 봤을 때 오피스텔이 훨씬 낮은 수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증여세를 굉장히 많이 다운시킬 수 있는 절세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제가 도움 말씀으로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우리 임천지 실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아쉬운 부분은 뭐 영상으로 저희가 뭐 3박 4일을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또 실장님께 전화로 요청을 하셔서 상담 예약을 잡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꼭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따뜻한 목소리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루카831의 투자 금액은 개인별로 느껴지는 무게가 다르겠으나 흔히 생각하는 수익형 그 소액 투자 차원은 아니시잖아요. 고급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이니만큼 적지 않은 고객의 자산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대표전화 1811-2331로 전화주시면 궁금하신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약하시는 고객님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원하시는 평형에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고요. 행운이 저와 함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1811-2331번 지금쯤은 이제는 기억을 하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천실장님께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이라는 곳이요, 특히 이제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강남역 테헤란로의 동쪽에서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공사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역의 서쪽에는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강남의 대형 개발 계획이죠. 롯데칠성부지 개발도 지금 추진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10년간 서울의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개발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이 강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밖에는 없었습니다. 강남은 과거에도 늘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는 없는 곳입니다. 그 중요한 강남이라는 지역에 그 지역 가치를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루카831과 같은 현장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의 자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가 보셔도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 예약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1811-2331번으로 연락을 주시고 임천지 실장님께 상담을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앞으로도 이 루카831과 같은 좋은 현장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줄 수 있는 계속된 기회를 실장님과 함께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장님 통해서 많은 내용을 들어봤고요. 아쉬움을 살짝 남기고 인사를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